가져가세요. 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멀리 계시는데 요청을 했어요. 와주십사하고. 근데 또 많이 정말 바쁘신데 와주셨네요. 정말 감사하게. 강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초등학교에 계신 송용호 선생님인데요. 송용호 선생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KBS 그 현장 학교 선생님 등 다수 언론 보도에 계셨고요. 참여소통 교육 모임 초대 회장도 역임하셨고 국회 인성교육 실천 포럼 자문위원 등등 소개할 게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의 강의 중에 그게 누가 했잖아요. 소개는 마치겠고요. 박사님의 주요 저서도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공부하는 사람들, 교육을 바꾸는 일, 감성교육, 학교폭력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어 선생님으로서 생활지도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정말 재주가 또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송영호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죠? 제가 온 것보다 더 멀리 오셨지?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었어요. 네. 근데 영사님 말씀에 발령이 안 난 선생님도 계실 거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이미 학교 발령이 났나요? 아, 근데 그 중에 안 나신 분들이 계신 거죠? 그분은 평생에 단 한 번뿐인 한량입니다. 한량은 뭐가 한량이냐? 과거에 급제했는데 인지에 아직 가지 않은 분들이에요. 평생에 한량이 딱 한 번입니다. 저는 오히려 신규 선생님들은 한 학기 내지 1년은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왜냐? 너무 긴 세월 긴장돼서 살아와가지고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가자마자 한 달을 못 버텨요. 그래서 지금 한량 되신 분들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축하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평생에 쉴 수, 또 3월부터 쉬잖아요. 우리는 보통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쉬었어요. 그때 춥거나 덥거나 해. 재미없어. 놀러가도 재미없어. 지금 발령 안 되신 분들은 괜히 기간제 뭐 알아보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럴 기회가 지금 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일날 그 3, 4월 그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아니고 놀 수 있는 데가 평생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열심히 노세요. 제주도도 3, 4월에 가야지. 여름 겨울 제주도 가 봐야 쓸쓸해. 그러니까 과감하게 노는 데 투자하세요. 또 그 중간에 덜커덕 발령 납니다. 8월, 9월 달에 또 발령이 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부탁이에요. 발령 안 난 거를 스스로에게 축하해 주시고 악착같이 즐기셔라. 왜? 이 좋은 계절에 놀 수 있는 데는 이제 평생? 있다 없다? 없어요. 결혼하고 애 육아주 집 들어가봐. 그 깐내를 데리고 어딜 가? 그래서 괜히 사는 우울증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자, 지금 3월 즉 감옥 이름이 서바이벌 매뉴얼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3월 말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이것만은 해야 된다. 딱 한 가지. 체력 단련입니다. 체력 단련. 지금 인고 준비하느라고 운동 거의 못 하셨죠? 네. 그래서 체력이 알고 보면 바닥에.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 지금 저하고 카톡으로 네트워크하는 전문의 교사가 7,000명이에요. 그 왜 카톡을 시작했냐? 신규 교사들의 좌절을 받기 때문에. 그냥 나가자마자 좌절입니다. 그나마 버틸려면 뭐가 돼야 돼? 체력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 각자에 맞는 걸 택하셔서 뭐 수영도 좋고 사이클도 좋고 제일 신경 쓰셔야 될 게 체력이에요. 지금 떨어진 그 임용고시 안 되신 분들은 트라우마에 있겠죠? 그죠? 0.01 차이로 떨어진다는데. 그런데 제가 지켜 신규 선생님들을 그동안 2012년부터 멘토링을 했는데 지켜보면 합격하신 분들도 트라우마예요. 그냥 경주말처럼 눈을 가리고 뚜구덕뚜구덕뚜구덕뚜구덕 달려와서 그럼 정작 한 몇 달 쉬어야 돼. 한 2개월 정도. 근데 당장 가보세요. 매너 없는 학교 가면 신규 선생님들 공개 수업 시킵니다. 매너 없는 학교 가면 신규 선생님들 수업계 맡겨야지. 아니면 네이스 맡겨야지. 네이크. 근데 학교, 전반적으로 학교가 업무가 절대량이 많아요. 그래서 담임되시는 건 당연히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업무, 담임 이런 일들이 또 선배들이 선배 값을 못해. 왜? 자기 코드리 석자야. 그래서 무슨 선배들이 이렇게 매너나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선배들도 일 그런 보수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할 일보다 체력다. 거의 막노동 수준입니다. 한 4시간 서 있어봐. 조합이 엄청. 그거를 벗어나려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기 파워포인트에 두 번째 링크인 거 12266 휴대폰 넣으셔서 12266 여기를 가보세요. 제가 선생님들께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거를 오늘 아침에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국의 7,000명 선생님들한테 내가 오늘 전국의 연수원에 가는데 선생님들께 서바이벌 3월까지 꼭 해야 되는 서바이벌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지혜를 모아다오 이랬습니다. 오늘 하루 사이에 벌써 10대까지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열어놓으시고 휴대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추가해놓으세요.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서바이벌 꿀팁, 정말 깨알팁 보겠습니다. 다 들어가셨어요? 그럼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 연수는 영상은 2시간짜리 영상인데 저는 이렇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이제 3월에 뭔가 가르치러 가실 텐데 알고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어요. 보면 구글이 더 잘 가르쳐 제 영업가입니다. 교과서 본문을 해석시키면 완벽하게 95% 이상 정확도가 나와요. 뭔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유 번역하면 다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라고 영어로 그냥 받아주고 일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에 사는데 과연 교사는 무엇이냐.
2시간 짜리인데 충분히 음미하도록 가치가 있는 연구가 좋다. 그리고 일반 전공은 1000번, 세명이 쓰는 일반 전공 1000번이고요. 그 전에 여기 내려가시면 16세로 방을 두 개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전북 선생님들을 위한 신규생들 멘토링 방을 여기다 개설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저하고 네트워크되는 전북의 선생님들이 수십 명 계셔요. 그분들을 제가 다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전북의 어떤 정보들을 얻으시려면, 어느 학교의 정보를 얻으시려면 여기서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국 신규생방입니다. 여기 현재 지금 500명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픈 채팅방이 700명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들어오시면 그 신규방이 꽉 차요. 요 방에 가시면 전국의 신규 선생님들, 작년 신규 선생님들이 수업 들어와 있어요. 제일 꿀팁은 누가 줘? 저 같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지. 바로 위에 선생님들이 선생님들께 요령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그 밖에 정말 서바이벌 매뉴얼인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제가 호루라기 저는 이 호루 교사는 출근할 때 반드시 목에다가 호각을 달고 다녀야 돼요. 여선생님들 특히 남자애들이 복도에서 엉켰어. 싸워. 애들 씩씩대고 싸워. 가까이 가서 뜯어 말리면 돼, 안 돼? 안 돼. 애들이 눈이 뒤집히면 선생님이 안 보입니다. 그럼 화분이 치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애들 힘에 저강되어 있는 애들이 뿌리쳐버리면 그 힘이 괴력이에요. 큰 낭패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써먹는 게 이 호루라기. 그리고 학교에 가보시면 사춘기 애들 점심시간에 제정신이 아니야. 그럴 때 멀리서 선생님이 야 그러면 들리지 않아. 그럴 때 이랬다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깜짝 놀라서 뒤도 안 돌아가고 도망가. 담배 피는 애들 잡으려고 하지 마. 잡으려고 하다 도망가다가 애 뭐 담 타고 넘어가다가 다치면 교사 책임 있다 없다. 그런 걸 쫓는 거예요. 근데 냅다 들고 야 거기서 그러고 가만히 계시면 돼. 그게 꿀팁이에요. 호루라기. 근데 호루라기도 여기 가능하면 여기 안에 동그란 알맹이가 들어가 있는 건 결정적인 순간에 말려 불리지가 않아. 그야말로 꿀팁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이건 별표 다섯 개짜리예요. 신규 선생님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남자애들, 이 수컷은 수컷들만 모아놓으면 난리가 나. 여선생님 치마 속이 하염없이 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찍어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학교라든지 혹은 남자애들만 모아놓은 학급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절대 치마를 주지 마세요. 결국 병가까지 내셨어요. 막 수치심이라든지 이거 뭐 소문도 못 내고 수치심 때문에 그냥 막 신경정치가 우울증 치료받고 병가되고 그런 분이 한 해에 제가 상담한 선생님만 세 분 정도시대요. 바지 입으셨는데 이런 핏들이에요. 수업 상품 중 보리건만 레이저 포인터 이런 거 레이저 포인터인데 레이저 포인터는 왜 필요한가? 여기 설명이 있어요. 산만의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실마다 ADHD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한 반에 ADHD가 몇 명쯤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2명 내지 3명이에요. 그러면 ADHD 넘버원은 항상 컴퓨터 앞에 앉힌. 걔는 바빠야 돼. 걔가 조금만 틈새가 있으면 떠들어. 그래서 거기 앉히고 ADHD 넘버 2, 넘버 3가 있다. 한 반에 3명이 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슬그머니 다가가서 그 아이가 의식하지 못하게 슬그머니 다가가서 책도 넘겨주셔요. 왜? 걔네들은 세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칠판을 이렇게 레이저 프린터로 가르치고 돌아다니시면서 그래서 ADHD 3명을 장악하는 손쉬운 방법이 레이저 프린터. 이건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싸구려. 싼 거는 돼. 비싸요. 그림들 덥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여기만 열이 다 올라가 봐. 하신 일이 많네. 네, 그거는 제가 이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계속 앞으로 꾸준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해요. 학부모총회 때 가서 제가 신비란 걸 말씀드려야 하나요? 드리지 말아야 하나요? 드려야 되는 것은 들었어. 아니, 드리지 않는 게 좋다. 고마 드려야 돼. 말씀 안 드리면 모를까? 다 알아. 엄마들이 단수가 몇 단인데 벌써 다 알아. 얼굴 보고 쳐봐. 신규 있어요. 속일 나갈 필요 없어. 신규는 평생에 단 한 번 뿐인데 뭐. 과감하게 커밍아웃 하셔야 돼. 우리 애교 돌아야 돼. 엄마니 제가 신규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도와주실 거죠? 그러면 혼자 사는 김치라도 얻어먹어. 무게 잡지 말고 언니라는 기분으로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역시 서바이벌 매뉴얼 중에 하나인데 학부모님들하고는 제가 지금 명함 받으셨나요? 예, 명함 만드세요. 카페에 명함을 다 올려놨어요. 양식을. 그냥 이름 바꾸기 하시면 돼요. 명함 카페에 가시면 여기 다 있어요. 학교는 아직 안 가보셨죠? 저는 학교가 좀 멀더라도 학교를 지금 발령받으시고 인사 가셨나요? 안 가셨어요? 고문은 이미 갔을 거 아니야, 그 학교에. 가능하면 학교 끝나고라도 연수가 몇 시 끝나나요, 지금? 4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정보가 그 학교의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 그 3월 3일부터 수업해야 돼. 며칠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 퇴근해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라는 사회가 선생님들 교재연구만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업무가 살벌해요. 또 학교 가면 업무해야 돼. 수업 준비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무원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에. 그 준비를 교사, 교과서하고 교사님 지도서를 아니면 어떻게 알아내더라도 해서 빨리 준비하세요. 근데 그 준비하는 방법도 제가 여기에 1000번. 번호 좋죠? 1000번. 일부러 제가
우리 한국은행 강의 원고도 있고 그리고 또 교사들 전국 교사들의 강의 이렇게 있어요. 학부모님 지금 제가 여기서 교육과정을 봤는데 학부모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교육과정에. 근데 절반 선생님 이상이 학부모님을 맡으실 거거든요. 근데 학부모님은 준비가 안 되면 선생님들 덧없어요. 엄청나게 고생을. 제가 여기에 그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날로 보는 단 이거는 전 이 교사들이 업무가 있고 담임 업무가 있고 수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핵심이에요? 업무, 담임, 수업 중에 뭐가 키워드일까요? 수업이잖아요. 그런데 담임이라든지 생활지도라는 것이 반복이 되어버리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되었는지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교사가 소진이 되어버려요. 신규선생님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수업 준비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담임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셔라. 제가 올해 꽤 연식이 돼 보이죠? 올해 34년째예요. 근데 제가 담임을 올해 또 한다. 담임 안 할 구조인데 담임도 하면 또 이렇게 똑같이 해요. 근데 뭐 진지하지 않아. 날로 먹는 담임실이에요. 요렇게 저는 무엇을 이걸 구축하면 뭐라면 로봇이 담임이어도 돼야 된다.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로봇이 담임해도 그 학급이 굴러가도록 되어야 된다. 그 매뉴얼이 담임 맡기 전에 준비하기에 관해서 하다못해 투표용지도 준비하셔야 돼. 근데 카페라면 그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원고가 좀 있습니다. 매뉴얼. 또 여기 작년부터 쭉 신규 선생님들이 질문 받은 것들이 여기 있어요. 첫날서부터 대체 어떻게 준비하지? 막막하잖아요. 첫날 수업 준비부터 선생님들 담임 맡으시면 지각이 많아요. 지각 때문에 고민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역시 지각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돼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조사의 목 관리 기법 이런
애드리기나 선생님들이요. 애드리기죠? 알파고 시대야. 보이시나요? 페이스북, 아이스킷. 이 정도 돼야 애들이 그럼 도대체 나이가 꽤 되었는데 저런 아이디어가 어디 있는지. 저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왔냐, 애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데서요. 그 학교에 나가보시면 두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한 그룹은 나대시는 분들. 근데 그 정반대로 또 하나로 선생님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무기력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나대는 애들을 한 방에 그 아이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이 페이스북 아닙니다. 걔네들은 몸이 뜨거워서, 나대는 애들은 몸이 뜨겁지 않아요? 저기다가 이렇게 소통까지 페이스북 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달려 나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생 실습 나가시든지, 나는 왠지 그 활발한 애들하고 수업 잘 안 된다, 이런 선생님들 계셨으면 페이스북 라이브를 도입해 보세요. 대박 나오죠. 달라요. 애들 태도가 달라요. 네? 오늘 천번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기타 등등의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 카톡방에, 거기서 제가, 그리고 또 기라성 같은 전국의 선배들이 있어요. 뭐 온라인에서만 아마 보셨던 분들을 제가 멘토로 다, 강목별로 국어과의 송승훈, 다 유명한 인사들이 카톡방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듣기도 해요. 뭐 학급 문구는 뭐가 정말 토론소론 어떻게 되는 이런 거, 그냥 아무 조건 없습니다. 눈팅도 대화냐, 나가도 안 붙잡아. 제 얼굴 보시다시피 느슨하게 생겼죠? 저 타이트한 걸 싫어요. 들어보시면 들어오고, 우고 잠시 우울하면 또 나가도 되고, 편안하신 분 하시죠. 생활교육과 수업을 해야 신비교사 10대 최고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명함, 여기 명함이라는 시기. 자, 학부모 총회 때 같이 읽어, 첫날 읽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날 시작! 첫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명함을 받고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는 거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지금 나눠드린 그런 명함이 아니라 그냥 칼라로 출력해서 그냥 종이에다가 드렸던 거예요. 3월 첫날 한 장 님의 지갑에 넣고 한 장 엄마가 다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학부모 총회 때 끝나고 나가시면서 어머니께서 다가오시더니 이 전화통화 하시는 거야. 깜놀. 종이쪽지에 불과 종이쪽지 한 장인데 저런 느낌을 줄 수 있다. 아, 그러면 정식으로 나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명함을 가져왔죠.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한 장에 얼마쯤 될까요? 양면이고 칼라죠? 네. 한 장에 얼마쯤 돼요? 10원? 100원이면 인터넷으로 하면 더 싸고. 그래서 과감하게 명함 틀렸죠? 생방송, 녹화방송, 라이브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명함을, 근데 학교에서 아직 명함 해주시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직접 이번에 종이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면 학부모님들이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설명 드리면, 학부모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 재앙이 와요. 근데 보통 학부모
학부모님들 오시는 거 별로 안 반가워해. 아 정말 왜 이렇게 우리 반 많이 온 거야. 그러시는데요. 저는 3월에 학부모님의 목표 자체를 학부모총회에다 돌아왔어요. 왜? 우울한 애들 너무 많아. 오늘 강의 주제가 낯선 행동이잖아요. 낯선 행동은 34년 동안을 제가 지켜보니까 하나 같아. 단 하나의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낯선 행동의 밑에 뭐가 있다? 우울이 있어요. 훈육의 대상 아니에요. 애들이 우울이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우울할 때 그 우울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 엄마죠. 빙산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3월 1일 하고 학부모총회 오셔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구체적인 팁들을 임박해서 알려드릴게요. 학부모총회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한다. 네? 반드시 3월 안에 해야 돼. 법이에요. 3학년 졸업한 학부모 위원을, 학교 운영 위원을 뽑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선생님들이 어디서 뽑냐, 학교, 학부모에 하고 뽑아두셔. 그 다음부터 제가 애들 요즘 뭐 손가락 지시공 쓰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좀 약해. 이 정도 돼야 그 정도 흔들어 줘야 애들이 뭐 웃기는 건 뭐냐, 제가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발표 수업할 때 이걸 써보고 싶어서 나와.
애쓴다. 칙칙한 거야. 나이 드시게 좋겠다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저하고 싸우려고 그래, 안 싸우려고 그래. 뭐 싸우면 돼야 싸우지. 애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없어져.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은 절대, 이성 간에는 신체 노터치, 절대 노터치. 여선생님도 남자애들 만지지 마시고, 건드리지는 마세요. 남자 선생님 더군다나 여자애들 건드리지 마. 손가락 하나도 안 돼. 큰일 납니다. 1억짜리 소송에 휘말려. 그냥, 그러면 잠자는 애들, 대한민국 학생들이 요즘 수업 시간에 졸아요? 안 졸아. 푹 자. 지금 종이 쳤어. 이동 수업 받는데 교실을 가야 돼. 아니, 이분이 안 일어나셔. 그러니까 어떻게 깨워? 이거 가지고. 이거예요. 깨우는 무기입니다. 2인당 최고 인원은 몇 명 될까요? 대충 맞춰. 9,981명. 네, 또 한 분만 더. 없으시면 드리는 거고. 1인당 카톡 최고 인원은 몇 명? 없으니까 드릴게. 몇 명? 9,999. 거기가 좀 가깝네. 제 카톡 친구가 1,045명입니다. 네, 드릴게요. 네, 1,045명이 되니까 카톡 친구가 그냥 추가가 안 돼요. 추적번호를 저장해야만 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한데, 그럼 무슨 총선생님은 교육감 출마하려고 그러나? 교육감님들은 패드 5,000명이 거의 다 찼더라. 근데 전 그런 거 싫어. 너무 경무야.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편안하게. 끝나면 학교 끝나면 바로 집산에 가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막 학교마다 졸업식 다 쫓아다니고 좀 그런 것이. 근데 왜 이렇게 많느냐? 자, 저 지금 만 명 중에 어떤 직업은 아마 없을 거다. 직업 있을 거다. 어떤 직업은 없을 거다. 말씀하시면 제가 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보리건빵을 써요. 이거는 보리건빵이 이거 세 봉이 1,000원이야. 싸도 너무 싸서 어떤 애가 선생님 우리 집 개 사는 것 같아 없어요. 네. 자, 네. 어떤지. 네. 지금 봐. 네, 손 드시죠. 대통령. 올. 우리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 선거 때 이게 저를 친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끊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은 없고요. 그때는 많은 걸 그랬잖아. 그리고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의사, 또 만화, 작가, 조직 34년째니까 뭐는 없겠어요, 제자 중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저렇게 첫날, 3월 첫날 애들한테 휴대폰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게 해요. 선생님들, 애들이 휴대폰을 걷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그걸 받아다가 애들 하나를 주고, 첫 시간입니다 하고 저한테 휴대폰에다가 이름과 무엇을 이름과 무엇을 적어서 저희들이 보내는 겁니다. 이름과 무엇일까요? 네? 뭐요? 이름과 뭐? 지금 말씀하세요. 이름과 무엇? 왜 말하시지 왜?
사범 이거 드릴게. 이 정도 돼야 애들이랑 웃으면서 살아. 3월 첫날 얼마나 썰렁한데. 한 보름 가요, 보름 썰렁한 게. 첫날 건빵 주고, 이렇게 하고, 뭐, 안경, 웃긴 안경 쓰고 이래야 돼요. 자, 이거 드릴게, 이거. 자, 이름과 무엇? 네. 이름과? 셀카? 사진? 아닙니다. 저기 카톡 친구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네. 네? 카카오톡 아이디는 제가 이제 애들을 다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한꺼번에 다 뜨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1반, 2반, 3반 이렇게 믿고. 그 다음부터 얘네들은 나에게 평생 스팸에 시달려. 아침부터 시달려. 오늘 배울 거 요거다. 카페 주소. 그럼 애들이 아침에 오면서 전화 웃긴다. 야, 오늘 서비스 되게 웃기겠는데? 그러고 애들이 기대감을 갖고 와. 자, 무엇입니까? 이름과 무엇? 오늘 강의 주제하고 관련인데? 네, 말씀하세요. 자신의 별명 아니고 오늘 낯선 행동하고도 관련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기 먼저 드시는 분한테 예, 뭐 네? 아들인데 베스트 프렌드? 노 정답이었습니다. 예, 박수 주세요. 이게 전 낯선 행동을 보고 이러면서 사고친 제가 이 얼굴에 생지부장을 10년 했어요. 생지부장 3년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고치는 애들이 공통점 이게 없어. 뭐가 없어? 꿈이 없어. 꿈이 없는 애들이 사고칩니다. 그래서 3월 첫날 나한테 꿈을 적어보내요. 그리고 애들한테 제 카톡 친구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애들 쓰러져요. 대박이다. 얘네들이요 게임할 때 초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점수 높은 거 아시죠? 그 점수가 높아. 근데 만 45명 그러면 얘네들이 한번 친구를 싹 초대해버리면 그냥 게임의 지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우와,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우리 학교 애들 저한테 선생님, 카톡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자, 이 형, 그 지금처럼 얘들아, 이 만 45명 중에 어떤 직업이 없을까 맞춰봐. 그럼 거의 조금 아까 선생님처럼 네, 대통령 문제 나와요. 알겠죠? 근데 그 밖에, 그리고 경찰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여줍니다. 제 휴대폰에 경찰은 몇 명쯤 있다? 휴대폰에? 100명이 넘어요. 제가 학교폭력 문제 심화할 때 서울시 교육청에 파견을 나갔어요.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그때 이제 전국에서 이거보다 두 배 되는 강당에서 경찰교육원 거의 강당에서 경찰분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또 놀래. 그러면서 이 안에는 검사, 판사, 의사, 작가, 뭐 등등등 다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왜 너희들의 장래 희망을 알고 싶으냐? 바로 방 열어줬고 카톡방으로 본인이 원한다는. 근데 실제로는 아직 애들이 준비가 잘 안 돼서 실제로 실제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현직 작가 5.18 시문학생까지 받으신 작년에 5.18 최우수상 받으신 현직 작가와 우리 애들을 같은 방에 엮어서 작가 멘토링을 했어요. 그게 벌써 그게 한 5년 됐는데 작가 멘토링. 그러니까 애들은 그
올려주죠. 그런 실질적인 또 고도비기의 학생. 학교는 안 나오고 페이스북에 맨날 만화만 그려서 올려. 이렇게 얘를 어떻게 해. 애들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학업 유예 중, 뭐 이런 게 숨겨야 된다는 게 있는데 애들은 무조건 잡아요. 왜냐? 애들이 학교를 안 나오면 그 집안이 무너져요. 우리가 한 가정을 살리면 만화를 잘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 만화를 애에게 애가 만화 그린 걸 다른 친구들에게 막 소개해주고 누굴 소개해줘요? 현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만화나 같은 방을 딱 열어줬어. 그랬더니 얘가 그림을 올리면 멘토가 이거에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 네 그림에 왜 빛이 없냐? 늘 물체가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그림 명암이, 그림자가 있고 명암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얘 그림에는 명암이란 게 없었거든. 그때부터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럴 역량이 있을까요? 명목교사인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잘 그렸다고 페이스북에다 올려줄 뿐이지 그거 이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 카톡 친구 자랑을 한 이유는 뭐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라. 하지 말고 또 아까 채팅방 알려드렸죠? 거기 들어오셔서 혼자 하는 답이 없어. 내 안에 답이 없어. 학교 안에도 답이 없어요. 이제는 세상과 소통하셔야 그래야 선생님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전국의 선생님들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사는 왜? 교사는 조직이에요. 조직. 혼자서 해결하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또 칼같이 지켜야지.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녹화를 했죠? 녹화를 하고서 종료를 누르면 종료를